농나면 식재료에 묻어날 수 있고 점차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칼, 녹 제거 방법입니다. 칼에서 녹나는 거 많이 신경 쓰이시죠? 녹나면 식재료에 묻어날 수 있고 점차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녹관리가 꼭 필요한데요, 녹관리는 단기간에 제거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녹발생은 칼 표면에 발생한 스크래치의 이 경미한 녹, 그리고 이 이음새 부분 이쪽 보시면 이 이음새 부분의 녹으로부터 발생하고 점차 깊게 그리고 넓게 퍼져나갑니다. 부식성이 높은 탄소강은 일부 공정 중에서 강제 사우나 방식을 통한 검정 녹을 이 칼 표면에 코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강제 산화된 녹은 붉은 녹과 반대로 새로운 녹 발생을 억제하고 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네, 이런 종류의 칼들 중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곳 부위를 말하는 건데요, 이렇게 검정색으로 강제 산화된 부분은 이 아래쪽에 비해서 녹 발생이 적게 일어납니다. 그럼 간단히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 제거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그 방법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바로 치약입니다. 이 치약 안에는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치약으로 녹 부위를 이렇게 거즈나 간단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물티슈를 이용하셔서 이곳에 치약을 묻히시고 칼 표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숫돌을 이용해서 녹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, 치약보다는 숫돌이 연마제가 많기 때문에 더 빠르게 녹 제거가 가능합니다. 숫돌로 하실 때는 이 숫돌로 칼 표면을 문지르기보다는 연마할 때 나오는 이 숫돌즙을 치약처럼 거즈에 묻혀서 숫돌즙을 이용해서 이 칼 표면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강제적으로 숫돌즙을 만들어서 칼 표면을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숫돌로 제거하시는 이웃님들은 숫돌 입도를 다르게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높은 입도의 숫돌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. 네, 여기서 주의사항은 숫돌즙 입도에 의해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첫 녹 제거에서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부위가 있다면 먼저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네,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제품도 있는데요, 크림 형태로 된 이런 제품들입니다.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깊은 녹보다는 표면 정리용으로 그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. 이 제품을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연마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얀 거즈에 현재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문질러 보면 치약과 거의 흡사한 정도로 칼 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은 연마제 때문에 이 칼 표면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제품도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이 안쪽 내용물이 이전 제품과 흡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크림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연마제입니다. 그래서 이 연마제를 이 거즈나 아니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물티슈를 이용하셔서 제품을 묻혀 주신 다음에 이 칼 표면에 발라 주시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약간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 칼 표면에 있는 부분을 닦아주면서 발생된 색이 묻어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칼 표면에 발생한 간단한 녹, 깊지 않은 녹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,
이렇게 깊지 않은 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, 간단한 방법들로도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깊은 녹 제거 방법은 녹이 파고든 깊이까지 연삭한 후 표면 정돈해야 돼서 간단하게 끝나진 않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작업하는 칼수리 편집된 영상에서 단계별로 제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으세요. 기존의 칼수리 영상이나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칼수리 영상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인 인화감 정돈 방법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